제가 탈모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탈모 조짐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탈모 약물 치료도 하지만 탈모에 관련된 제품들은 나올 족족 제가 다 사용해 본 것 같아요. 고마우셔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이동환 TV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대한민국 탈모 치료 1세대이시죠. 그리고 실제 탈모치료의 산 증인이십니다. 본인이 탈모 유전자가 있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분이 탈모치료의 산 증인이십니다. 모질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될 때마다 더 젊어지시고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모발 관리 잘 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원장님. 자, 사실 탈모 유전자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. 네. 사실 그 제가 탈모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탈모 조짐이 보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공 분야를 택할 때 탈모에 좀 더 관심을 가졌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탈모 약물 치료도 하지만 탈모에 관련된 제품들은 나올 족족 제가 다 사용해 본 것 같아요. 아. 발라도 보고 또 식품은 먹어도 보고 영양제 같은 거 시술도 주사도 받아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 느껴보고 안전하고 간편하고 효과 있는 것들을 우리 그 고민하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더 보람이 있었습니다. 사실 그래서 더 저희가 믿음이 있어요, 원장님께. 그래서 정말 많은 꿀팁이 있으신데 오늘 바로 이 탈모 전문의가 검증하고 추천하는 탈모 영양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탈모 영양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네네. 모든 탈모에 다 효과가 있느냐? 네.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. 그렇진 않죠. 다 효과 있는 건 아닌데요. 네. 우선 이제 우리가 탈모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머리라고 하는 남성형 탈모. 이 부분은 탈모 영양제 효과가 좀 미약합니다. 미약해요. 이 우리가 대머리로 표현되는 남성형 탈모는 그 DHT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죠.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DHT 호르몬이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쓰더라도 효과가 미비합니다. 이 호르몬 때문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그 변환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피나스트라이드, 두테스트라이드 같은 탈모 약품인데요. 그렇죠. 약을 그 먹어야죠. 이 약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아, 네. 이 약을 사용해서 그 DHT의 활동을 저하시켜서 탈모 효과를 보면서 여기에 그 다양한 모발 영양제를 투입하면 같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게 남성형 탈모, 유전형 탈모잖아요.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약 없이는 안 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약을 쓰면서 영양제를 같이 쓰는 게 낫지 약 안 쓰고 영양제만 쓰는 거는 효과가 거의 없다. 그러면 이런 모발 영양제가 도움되는 탈모는 어떤 걸까? 너무 궁금해요. 우리가 보통 확산성 탈모라고 많이 말하죠. 확산성, 또는 여성형 탈모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여성분들 보면 가리마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가늘어지거나 숱이 줄어드는 그런 확산성 탈모에는 이 모발 영양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여성형 탈모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남성들도 이런 확산성 탈모가 많이 있잖아요. 남성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큰 그 병을 앓거나 또 항암 치료 후에는 이런 영양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. 도움이 되는군요. 자, 그러면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중요한 본론에 들어가겠는데요.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고요. 자, 첫 번째는 뭔가요? 첫 번째는 약용 효모입니다. 약용 효모요?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맥주 효모랑은 좀 다른 건가요? 먼저 맥주 효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. 1960년대에 독일의 칼스버그라고 그 유명한 맥주 회사가 있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을 보니까 탈모도 좋고 모발이 찰랑찰랑 윤기가 나더라는 거죠. 거기에 주목해서 왜 그렇지 보니까 그 맥주 효모가 탈모에 아주 도움이 됐다는 거죠. 그 맥주 효모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뭐 특정한 성분을 생각하시는데 그 맥주 효모는 모발에 도움되는 여러 성분의 어떤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입니다.
맥주 유머 자체가. 예.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맥주 유머 자체에 종합 영양제처럼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. 네네. 이런 말 하잖아요. 그 맥주 효모에는 네. 아주 핵심적인 네 가지 성분이 네 가지. 중요합니다. 네네네.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 B1, B2 그리고 비오틴이 네,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네, 네. 크롬과 네. 셀레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. 네, 네. 특히 그 활성형 크롬과 유기성 성분의 셀레늄이 풍부하게 그 포함되어 있어서 네. 더욱 활성도가 뛰어납니다. 네. 세 번째는 네. 베타글루칸인데요. 베타글루칸.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뭔가 하면 네. 맥주 효모군의 그 외벽을 구성한 성분인데 네. 우리가 건강식품으로 섭취하는 베타글루칸의 대부분은 네. 이 맥주 효모에서 추출해냅니다. 아,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성분인데. 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. 그 모발을 구성한 데서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맥주 효모 성분에 네. 보통 30에서 50%가 네. 이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모발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. 네. 그럼 맥주 효모가 굉장히 좋은 건데 네. 근데 왜 이제 맥주 효모가 아니라 약용 효모를 추천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. 약용 효모는 네. 그 맥주에 그 사용되는 그 효모를 네. 그 순수하게 정제한 것이거든요. 오. 여기는 네. L시스테인 성분과 네. 케라틴 성분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맥주를 만들다 보면 네. 이 성분이 균일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네. 또 불순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. 네, 네, 그래서 네. 모발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네. 이 효모를 순수하게 잘 정제한 약용 효모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우리가 그러면 이제 효모 제품을 드신다면 이제 맥주 효모도 좋았지만 네. 약용 효모 쪽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안하시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이 약용 효모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추천해 주실 탈모 영양제는 무엇인가요? 두 번째는 네. 바로 MPS입니다. 아, MPS요? MPS라는 것은 상어의 연골이나 어퓨류의 단백질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정제한 것입니다. 말이 좀 어려운데요. 네. 그 머린 네. 프로틴 서플먼트라는 겁니다. 오, 네. 그러니까 이 바다의 프로틴 보조제 이런 뜻인데요. 아, 네, 네. 이것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북유럽의 연구자들이 네. 그 북극해의 그 에스키모 중에 이누이트족이라고 있어요. 네. 이 양반들을 관찰하니까, 네. 그 머릿결도 아주 풍부하고 수염도 잘 자라고 이 모발이 되게 건강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발 건강이 좋을까 하고 네. 연구해 보니까 바로 이분들은 그 해산물을 주식으로 사용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해산물 중에 있는 성분이 MPS인데 네. 미네랄, 네. 단백질, 네. 비타민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. 아, 네. 그래서 이 성분은 외국에서는 1992년도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탈모 환자에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아쉽게도 네.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식으로 네.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. 그래서 외국에서는 지금 그 이 제품이 많이 이용되어 있어서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직구를 통해서 이 영양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아, 조금 아쉽긴 하네요. 네. 네.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시약처로서 이제 기능성이 좀 못 받은 거지만. 네네. 네. 해외에서는 판매되고 있다. 네. 오늘 좋은 정보 MPS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자, 이제 세 번째 탈모 영양제 소개해 주실 건 뭔가요? 바로 그 미오이노시톨이라는 성분입니다. 미오이노시톨. 네. 이 성분은 네. 탈모에 바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네. 여성 호르몬 관계에서 그 여성 호르몬 그 분비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서 탈모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. 아, 네. 그 여성분들이 네. 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적게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그 에스트로겐이 문제죠. 분비되면 네. 거기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도 생성이 많이 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네. 목소리도 좀 칼칼해져요. 그리고 피부로도 거칠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네. 미오 이노시톨 성분이 도움이 되는데요. 네. 여성분들이 의외로 그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 또
다낭성 난포증후군 같은 경우 또 생리가 불규칙할 때 이런 호르몬 그 균형이 깨질 경우가 많거든요. 네, 네. 이런 경우에 미오이노시토를 사용해서 호르몬 분비를 정상시켜주면 탈모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아, 이건 이제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군요. 아, 원장님 오늘도 이렇게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큰 하나의 기준이 됐을 것 같습니다.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